아무 조건 없이 타인을 돕는 자원봉사. 보람된 일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1만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몸을 헌신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홍경석 씨를 만나 자원봉사에 대해 자세한 얘기, 또 궁금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자리 앉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활동 정말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평생 한 직장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나와서 우리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저 자원봉사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2008년 4월에 수료를 하고 대기해서 그 자원봉사를 입문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배움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주로 활동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 강동구 관내 외에 강동경희대학에서 재활치료를 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저 중앙보험병원에 목욕 환자 목욕봉사하고 무인수납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의 성심병원도 우리가 지금 무인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는 어린이병원이 있는데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을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웃으면서 저게요. 그다음 또 어린이 유치원, 그다음 또 우리가 해피존이라고 한 보호시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와서 지금 이제 게임도 해주고 등산도 하고 또 하모니카를 가지고 노래 교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를. 그다음 또 맥가이브 성내복지관 같은 데는 풍선도 풍선이지만은 맥가이버하고 깔끔이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맥가이버는 어르신네들 가정에 다니면서 정등도 바르고 또 깔끔이는 청소도 해주고 이런 봉사를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이제 주간 해피존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도 가면서 또 게임도 하지만 서로가 점점 발전해서 나서 치료가 되어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굉장하고 그 다음에 자식 끝이 그 다음 또 아버지처럼 따라주고 또 거기 주위에서 치료가 돼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죠. 그럼 일주일에 그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6시간 내지 한 8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저는 시간은 원래 잘 못하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다른 2차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지니까 하다 보니까 장소조차 장소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짜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 시간만 되면 그 장소로 옮겨가기 때문에 시간 간주를 사실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일은 오늘로서 해결한다. 이런 정신 아래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평일만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허브 공원에서 찾아오는 공원에 오신 분들도 설명도 해주고 있고 또 잡초도 제게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쭉 일주일 동안 계속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그 7일 중에 6일을 그럼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예, 예. 물론 이제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한 가지 그럼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그 어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어떤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부담 아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자비용으로 다니고 있고 서로 그것을 비용보다도 내 자신이 재산이잖아요. 내 건강이 재산이니까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뭐 다녔을 때 국민연금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수입은 일체 없습니다.
예. 자원봉사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꼽아주시죠. 자원봉사 장점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언제든지 누가 어느 장소를 손을 뻗쳐도 내가 힘 잘하는 데까지는 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신감과 열정과 성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그 보람도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할 수 있는 우리 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은퇴자의 봉사회라는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460명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 우리가 봉사자들이 한 8만 5천 명이 되지만은 그 8만 5천 명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2천 명이고 3천 명이고 할 수 있다 가는 것은 우리 관내에 어떤 모임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우리가 서로 교류한다 가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자원봉사활동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힘이 자라는 데까지는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어린애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애들을 위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4개 병원을 봉사하다 보니까 어르신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입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그 내 부모 같은 분들이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우리 재활치료도 해주고 또 목욕봉사도 하고 또 하모니카도 불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생일 어르신의 강동구 관내에는 구순자님과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 곁에 찾아다니면 생일 파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일 파티에서도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 곁에는 생일 축하의 연주 하모니카 연주를 하면서도 즐거움을 온 가족과 함께 같이 즐기고 있다 하는 것이 행복하는 겁니다. 두루두루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자원봉사를 또 계속 이어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부도 또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자원봉사 관련해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봉사를 한다 하는 끝이 없죠. 내가 힘 잘하는 거 할 수는 있지만은 좀 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 노인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양에 봉사라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꿈이 있고 이래서 요양봉사로 한번 전진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게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 자체나 또 어린이들은 이미 페이지 펜팅하고 풍선하고 즐기고 있으니까 또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봉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 잘하는 데까지 열심히 봉사해서 밝은 사회와 또 즐거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